미디어 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죠. 여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제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화면을 크기를 줄이면은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바뀌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가 스크린 민 위드스 480 됐잖아요. 480 이상일 경우 민 위드스니까 그럴 때는 색상이 라이트 그린이고 그 외에는 핑크가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 화면 크기에 따라서 같은 페이지가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런 모양이 됐다가 화면이 커지면은 이런 모양이 됐죠. 데스크탑 환경이나 태블릿 환경에서 그렇고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캐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다양한 형 사이즈 크기, 화면 크기가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페이지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려는 기술이죠. 그게 미디어 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뷰포트 메타가 주로 포함됩니다. 네임 뷰포트 위드스 디바이스 위드스 이니셜 스케일 1.0 이렇게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계층이 보면 레프트 사이드 바 메뉴 리스트 메뉴 아이템 이렇게 네 개의 계층입니다. 클래스 두 개, 아이디 두 개 돼 있죠. 아이디나 클래스나 그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아이디는 한번 쓰고 말 실렉터이고 클래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용할 때 클래스를 쓴다고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실렉터예요. 제일 위에 래퍼가 하는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오토를 주고 그다음에 메인 레프트 사이드 바라고 하는 메인이 있고 메인은 인어스입니다. 여기 메인이고 메인이 4픽셀이죠. 그러니까 여기 4픽셀입니다. 현재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다 4픽셀 되겠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메인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 바는 이 녀석입니다. 플로트 난이고 위드스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플로트 레프트 가게 되면 왼쪽 로름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만 수평으로 플로트가 난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베일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메뉴 리스트는 마진이 제로고 패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와 메뉴들 사이의 간격이 지금 굉장히 좁은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은 이 각각의 아이템입니다. 각각의 아이템은 역시 마진이 4픽셀, 패딩이 2픽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잠시 헷갈렸군요. 메뉴 리스트의 마진과 패딩은 요 메뉴 전체의 마진과 패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제로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 정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요게 좀 간격이 서로 벌어지게 되겠죠. 간격도 벌어지고 옆에 있는 테두리 간격도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에서 만약 우리가 간격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 메뉴와 메뉴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뉴 리스트에 간격을 줬을 경우와 메뉴 아이템을 간격을 줬을 경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리스트에다 준 경우 메뉴 리스트는 지금 이겁니다. Unordered list. 그죠? 여기에 적용되는 CSS 이걸 10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고 다음에 메뉴 아이템이 각각의 아이템입니다. 그죠? 이 아이템이 메뉴 아이템이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14픽셀, 12픽셀 줬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다시 이렇게 서로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